근데 닭이돌이님께서 네. 진짜로 그 닭도리탕 아니 닭갈비 있나? 아 닭도리탕이다. 아 보내주신 거 그 캠핑에서 아니 캠핑 아니야. 아니다. 아니, 아 여기서 드신 거 봤어요. 네, 봤어. 왜냐면 캠핑을 못 가게 돼가지고 처남이 술 먹자고 해가지고 네. 내가 처남 뭐 안주 사올 거야?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올 건데요. 그래가지고 닭이돌이님이 보내준 닭도리탕 그거를 끓여서 같이 먹었거든. 처남이 어디냐고. 맛있다고? 어 그래서 내가 닭의돌이라고 하니까 걔가 처남이 다시 물어보더라고 어디냐고. 닭의돌이라고 하니까 아니 저번에 우연히 영주 형 인스타를 봤는데 댓글을 남겨주셨다고 남겨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분인가 해서 타고 넘어갔는데 그분 인스타가 있으시더라고요. 그 갔는데 거기 그 뭐야 현일 씨도 가고 그렇더라. 초코팬이신 어, 또 인스타 쪽 또 분들도 또 많이 가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좀 관심이 갔어요. 네. 근데 우리 처남은 그 닭고기집 이름이 닭의 돌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. 이해가 안 간다? 그러니까 닭의 돌이라는 거 자체가 이해가 그래서 어디냐고요. 닭의 돌이라고. 닭돌이가 어디냐고요. 그래. 이런 식으로 로렌조 펠레그리니 님이 네 써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내가 느끼는 건 그거야. 통닭의 도리도 그럴 수 있다. 상인 통닭의 도리도 그럴 수 있다. 근데 진짜 맛있어. 아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. 그래가지고 그 한번 시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가족끼리 다 맛있다고 했어요.